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부대 UDT 그리고 UDT의 영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이죠. 바다를 넘어 지상 공중 어디에서도 특수작전, 해상 대테러, 폭발물 처리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구조작업 및 경호 등 모든 임무를 수행 가능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UDT의 시작은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의 경우 상륙전 수행 시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1952년 2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던 미 해군 UDT. 한국 해군 지휘부는 이를 모체로 요인 암살 및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최정예 부대의 창설을 준비합니다. 이후 국가관과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체력이 우수하며 영어를 잘하는 7명을 선발하고 B6 과정이라 불리는 미 해군 UDT 과정에 유학을 보내죠. 전원 수료한 이들은 돌아와 교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해군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발 시 파격적인 주식 및 부식이 제공되고 미국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던 시기, 식료품, 의복 등 군대 내의 보급품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특별대우와 함께 제공되는 혜택들은 전 군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자 3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원하였고, 팔굽혀펴기, 달리기, 수영 및 자명 테스트를 거쳐 80명을 선발하죠. 최정예 부대원을 꿈꾸며 입교한 그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54명이 탈락하고 26명이 최종 선발됩니다. 그리고 1955년 11월 9일 교관 7명을 포함한 33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군 UDT가 창설되죠. 이후 오랜 시간 더 많은 임무가 확장되며 UDT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손에 꼽는 최정예 부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는 프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정신력, 체력, 테크닉. 자원의 형식으로 엄격한 선발을 거쳐 진행되는 훈련 과정. 첫째, 바다에서 5.5마일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상에서 16마일 정해진 시간 안에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 번의 호흡으로 50m 자명을 통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옥 같은 한 주를 보내게 되죠. 일명 지옥주 훈련. 월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되는 지옥주 훈련은 UDT 훈련의 꽃으로 알려집니다. 단 1초도 IBS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식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 머리에 이고 먹는다. 수전은 사치다. 갯벌 훈련, 담력 훈련, 70kg이 넘는 무게의 IBS 훈련 등 초강도의 훈련으로 수많은 중도 탈락자들이 발생하죠. 최종 이수율은 대부분 40%를 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살상무기, 끝까지 생존해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간 병기 수준의 대원들로 양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위기의 순간 실제 활약으로 이어지죠. 남북 간의 치열한 대결 상황이던 1950에서 70년대 UDT 대원 중 일부는 해군 첩보부대에 전속되어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북한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북파공작원,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고 첩보를 수집하거나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 그들은 풀뿌리 등을 먹는 열악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NLL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일부 인원들은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기도 했죠. 1972년 이후 남북 분위기가 해빙되며 공작원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그 외의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전쟁 파견이나 해적 퇴치 및 민간인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무서울 것 하나 없는 그들. 하지만 그들도 잊지 못할 아픈 역사가 존재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장님, 함미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 함장의 지휘로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지만 두동강 나며 침몰해버린 천안함에 머무르던 나머지 46명은 그대로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가 실종되고 말죠. 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순간 출동한 해군 UDT 요원들. 시속 10km가 될 정도로 빠른 유속과 30cm 앞도 보이지 않는 악조건 속 미 해군 잠수사들조차 안전규정을 넘으며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영웅은 있었습니다. UDT의 전설 한주호 주님.
내가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니 직접 들어가야겠어. 차디찬 서해바다. 2009년 청해부대 소속으로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앞장섰던 한주호 준이는 이번에도 실종자들을 직접 구조하기 위해 자진해서 들어갔죠. 35년간 잠수 요원으로 18년간 훈련 교관으로 활약했지만 당시 퇴직을 불과 1년 6개월 앞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25m 바닷속에서 5일째 구조를 이어나가던 그때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버리고 수색 현장 열악한 장비와 반복된 잠수로 한계치에 다다른 한주호 준이는 결국 잠수 중 실신에 이르고 맙니다. 3시간이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하고 말죠. 많이 춥고 힘들지만 아빠는 끝까지 계속할 거야. 구조활동 전 아들과의 통화는 그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전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고 전우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국정교과서에 수록됩니다.